오늘이 며칠이죠? 4월 3일, 예. 근황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하게, 예. 좀,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니까, 원래 우리 이번 2024년도가 강의가 이렇게 리눅스와 빔, 러스트, AI, 깃, 요렇게 둘레 다섯 과목 정도를 이제 2024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러스트나 리눅스, 뭐 빔은 사실 학습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킷도 그렇고 책 한두 권이면 다 끝나요. 리눅스는 책좀 서너 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AI가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학습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강좌 이거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년 전에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 AI를 강좌를 했었는데 그때는 AI 강좌가 별할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A스타 알고리즘 이게 뭔지. 예.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뭔지 하고 혹은 언슈퍼바이즈다 하고 리인포스먼트라고 했었죠. 리인포스먼트 그리고 또뭐 있나요? 리인포스먼트 스펠링이 이렇게 되겠네. 러닝 뭐 대충 이 정도가 다였어요. 컨볼루셔널 컨볼루셔널 요 개념인데 요거는 그렇게 딱히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책한 두세 권 정도만 꼼꼼하게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주제였고 그래서 강좌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미 강의를 다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팀 주피터로 해서 강의 올라와 있는 게 스탠퍼드 강의하고 버클리 강의 버클리 그러니까 버클리 강의라고 하는 것은 버클리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우리 팀 주피터가 새로 시나리오를 짜서 강의를 만든 거예요. 스탠포드 강의는 스탠포드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으로 다시 리메이킹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탠포드에서 바로 강의하는 것을 듣기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듣기가 좀 깝깝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국으로 다시 리메이킹한 강의들 이런 것들이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8년도 경이었는데 예,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2024년에도 요즘 유행하는 것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뭐 LLM이라고 해봤자 이게 뭐 들어보니까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에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지 프로세스 NLP라고 그러죠. NLP 줄여서 그냥 NLP라고 써볼게요. 이거 NLP에서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구나. NLP에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챗 GPT라든가 기타 GPT 모델이 다뭐 이런저런 뭐 오토 GPT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GPT라든가 또 라지 랭이라든가 라지 랭 등등등등 있고 이걸 기준으로 이걸 또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어요. 에이전트 저기 있는데 요렇게 지금 이제 기술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나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붐과 마찬가지로 AI도 지금 뭐 거의 뭐 사기꾼들 전성시대에 비슷하게 온갖 사기들이 다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제목을 그렇게 적을까요? 사기꾼 전성시대라고 적을까? 너무 직접적인가? 하여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이러면은 그냥 다들 뭐 그냥 다들 뭐 특이해요. 대빈 대빈으로 들어봤나요? 얘가 이게 뭐 코딩을 오토메이션 코딩 오토메이션 메이션이라는데 이거 뭐 제가 보기엔 좀 허접한 같아요. 이미 이걸 2조를 한국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모집을 했다고. 블록체인이 막 나왔을 때도 막 이런 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지금 이런 붐이 막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제가 보기에는 다100%다 꽝입니다. 블록체인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 자, 어쨌거나, 그런데, 어쨌거나 AI 강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2018년도 준비할 때보다는 강의를 준비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알고리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을 해요. 조금 복잡하고, NLP의 핵심 개념. 그러니까, NLP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다, ChatGPT라 그러나요? ChatGPT의 핵심은 이제 GPT 기술인데, GPT. 이게 pre-trained, 그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얘기인데, 뭐 제너리티브가 무슨 뜻인지, 프리트레인인데 이것도 별, 이거 두 가지는 별 이렇게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트랜스포머 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니까 과거에 놈 첨스키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첨스키 이 양반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네. 그래머라고 있어.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래머예요. 정식 명칭이.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래머라고 하는 걸 여기 순서를 좀 바꿔서 제너러티브 트랜스포머로 바꿔놓은 게 이제 이게 GPT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이제 놈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이 살아계시죠? 지금 이분이 아마 95인가? 우리 나이, 한국 나이로 95살쯤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총명하신 분입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도 그야말로 너무나 명석하신 분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분이 70년대에 발표했던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래머, 여기에 아마 기준을 초점을 두고 요것을 이제 여기에 이걸 여기서 아마 여기에 놓은 것 같아요. 이걸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다시 오픈 AI에서 가져가서 이제 GPT라고 또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대충 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을 다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걸 뭐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어학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언어학이에요. 링귀스틱입니다. 링귀스틱인데, 우리가 뭐 이거 개발자들이 언어학을 다시 지금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대략적이나마 그래도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대략적이나마 조금 보고 있는데, 그 대략적으로 보는 것도 쉽지가 좀 않아요. 어쨌거나 요 링귀스틱 파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LLM 파트를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에이전트 파트로 진행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재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준비했던 교재보다도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AI and Machine Learning for Coders, 개발자를 위한 AI와 Machine Learning, 이 책이 참 좋더라고 대충 봤는데, 그리고 출간 연도이고, 그리고 스코어는 아마존 평점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신 서적이고, 가능한 평점이 좋고, 그리고 가능한 지금 LLM과 에이전트 주제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교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가능한 최신, 최신이고, 그리고 평점하고, 그리고 주제가 LLM과 에이전트 요 파트 여기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진행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잡았던 교재가 한 20권이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한뭐 6, 70권으로 늘어났어요. 60, 70권인데 이걸 다 할지는 않을 거고, 대략적으로 쭉 한번 훑어놓을 거예요. 저는 물론 다볼 겁니다. 저는 다볼 건데 이걸 다 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같은 내용이 두번 들어있네. 그래서 파이썬 머신러닝, 머신러닝 앤 딥러닝 위닝 파이썬 2019년도 나온 것이고,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퀵 스타트 가이드 있는데 있고. 근데 교양 서적이 많아요. 아마존에서 보면은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한 교양 서적은 다 배제했습니다. 지능에 관한 교양 서적 이건 다 배제를 했어요. 어떤 게 교양 서적이냐니까 뭐 LLM이나 에이전트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사업 비즈니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다 기술적인 것만 기술적인 것만 진행을 했어요. 기술자이고 그리고 실제 코딩 자동화, 우리 개발자들이니까 코딩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그죠? 코딩 자동화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코멘트를 작성을 해요. 이제 코멘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멘트 이 this function is 뭐, the argument는 shall be 뭐 어떻다 하고 다음에 and the return value는 뭐 어떻다 하고 이렇게 막 적어요. 그런 다음에 function을 이제 대표해가지고 function my function 뭐 좀 아기먼트 뭐 죽고 다음에 바디 죽고 다음에 뭐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하거나 아니면 엔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했는데 지금 이제 코딩 자동화 부분은 이렇게 이 코멘트만 적으면은 이 코멘트에 따라서 코드는 AI가 작성을 해주는 거죠. 하는 건데 요거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파이썬 언어예요.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파이썬이 가장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2025년 내년경에는 거의 대부분 언어들을 지정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러스트와 뭐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들도 다 지원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2025년 내년 1년쯤 뒤에는 러스트 아주 지금의 파이썬만큼이나 요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딩 자동화가 되면은 개발자는 할 일이 없어지느냐 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그거는 물론 아니겠죠. 그거는 물론 아니겠는데 영향을 받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도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집을 짓는다고 집 건물을 짓는다고 하죠. 멋진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자면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니지 먼저 디자인, 그러니까 외관을 먼저 디자인해야 되겠죠. 디자인 그 전에 일단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이용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외관을 디자인하고 외관 디자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세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상세 설계에 따라서 이제 시공을 하고 시공이 끝나면 이제 감리를 하고 감리가 끝나면 이제 인허가가 나오는 이게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코딩이라고 한다 그러면 되게 요걸 코딩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시멘트, 콘크리트 바르고 철근 넣고 벽돌 쌓고 뭐 전선 깔고 그다음에 뭐 하수 처리 배관하고 하는 등등이에요. 요게 이제 코딩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개발자라 그러면 대부분의 개발자 90%는 다 요일을 하고 있죠, 그죠? 사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건물을 짓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90%는 다 시공 일을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10% 정도가 요런 일을 하죠.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딩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요걸 자동화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걸 자동화한다는 게 아니라 요걸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개발자에 따라서 설계까지만 잘하면은 시공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개발자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는 90%의 개발자들입니다. 90%의 개발자들은 자기들은 시공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어내 일이 다 자동화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근데 하여튼 코딩 자동화 얘기 말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 지금 이제 뭐 대비님이 하는 것들이 다 요걸 이제 자동화한다는 거예요. 시공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가
그분 이름 뭐죠? 하여튼 CEO가 앞으로 뭐 코딩 개발자 프로그래밍은 끝났다.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요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요게 그 90%의 개발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개발자들이 다 코딩 하는 게 이시공이에요. 나머지 10%가 요런 거죠. 시스템 아키텍트라, 아키텍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 그죠? 상대 설계, 시스템 아키텍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고, 아키텍트. 시스템 아키텍트는 개발자들 중에서도 극소수예요. 개발자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시스템 아키텍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CEO의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고 틀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요거는 자동화되는 게 맞지만은 요거는 자동화될 수가 없어요. 요 파트 여기까지는 자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교재를 다 정리를 한 것이 어디다 초점을 두고 교재를 정리를 했느냐 하니까 바로 이 부분에다 초점을 뒀다는 거죠. 상세 설계까지 그래서 요 파트에 초점을 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색깔을 좀 강력하게 진지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상세 설계 파트 여기에 도움이 되는 교재들로 했어요. 그리고 용도와 이제 이용자 요구를 어떤 분석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책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배워야 되나 이런 것들은 뭐 공부해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대학에서 배워서 앨런 머스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관 디자인도 이것도 뭐 열심히 공부한 독에서 가장 멋진 건물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다 타고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공부하는 내용은 요거예요. 여기에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시공까지는 자동화하고 감리까지도 다 자동화. 감리면은 테스트죠. 소프트웨어 개발했으나 테스트까지 다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진행을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들이다. 여기 있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자우가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필요한 상세 설계 시스템을 상세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는 건데 그럼 어떤 시스템을 상세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가 뭐냐니까. 3차 산업을 한번 자동화 해보자는 거예요. 3차 산업 전반적 자동화라고 그럴까요? 전반적 자동화. 일부 자동화가 아니라 전반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자동화하고, 의료도 자동화하고, 그죠? 교통이나 물류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자동화하고, 그죠? 그다음에 건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그리고 정부 부문도 자동화하고, 법원도 자동화하고, 뭐 다 이렇게 입법 의회죠, 의회도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이걸 다 자동화.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니까 일란이라는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자동화 인프라로 대체,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기존의 교육 혹은 의료 혹은 뭐 시장 혹은 정부, 정부라 그러면 뭐 시청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시청, 도청, 뭐 혹은 법원 등등을 분석해서 그 각각의 이 각각에 대응하는 새로운 그 각각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고 두 번째 안은 뭐냐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상정을 하고 지금 의료도 없고 시장도 없고 법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사람들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년의 시민, 1년의 인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이 있든 혹은 10만이든 100만이 있는다고 가정합니다. 100만이 있는 과정에서
이 양반들은 기존의 의료 시스템도 없고 시장도 없고 시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새로 설계해서 새로 설계한 방안이에요. 두 가지 방안.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리스트럭처링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이게 훨씬 더 쉽죠. 이안. 그래서 이안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안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말 그대로 가상의 도시라나 상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로 갑시다. 제주도 대정이라고 있죠. 대정읍. 대정읍이 빈 땅이 뭐 천만 평 정도가 있어요. 1천만 평. 이거 예전에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이. 알뜨르 비행장이 뭐냐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일본 제국군이죠. 일본군, 일본군 비행장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한 천만 평 부지. 비행장은 물론 이게 막 10만 평밖에 안 되지만, 그 인근 땅까지 다 하면 거의 한 천만 평까지는 안 되겠구나. 어쨌거나 뭐, 한 100만 평으로 합시다. 비행장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 부지에다가 가상의 신도시라나 생각하는, 가상의 신도시. 인구로는 뭐 10에서 20만 명 가정하죠. 그리고 이 가상의 신도시 인구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있다고 하자면, 이 인구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딩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모든 3차, 기존 3차 산업을 자동화해서 제공하는, 자동화한 도시, 도시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이 설계가 되면은, 도시를 먼저 설계를 하죠. 설계하면은, 이 설계에 따라서, 우리 봤던 AI 툴 이제 AI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나요? 코드 제너레이션까지 하는 코드 제너레이션. 레이션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디플로이먼트 실제 디플로이먼트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디플로이. 실제로 클라우드나 어디다 디플로이먼트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러니까 인구 한 20만 명이 있다고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을 만당이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의 기존의 판사가 없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없는 법원 그리고 공무원이 없는 시청과 도청과 읍면동 사무소 그리고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마트가 되고 그죠? 그리고 AI 의사가 사람 의사와 같이 함께 일하는 병원과 사람 의사가 같이 함께 일하는 병원, 병의원을 설계하고 그리고 도로는 자율주행 차량에 맞게끔 자율주행 차량에 맞는 도로를 설계하고 주택도 마찬가지 자동화된 주택입니다. 자동화. 자동화된 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집에서는 집에서 밥하고 뭐 빨래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밥이나 빨래를 호텔가처럼 그런 5성급 호텔처럼 호텔과 같은 체제로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나 설거지나 뭐 밥하거나 반찬 만들고 하는 것들을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이 그런 식으로 주택 단지 또 설계하고 그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집하고 자동차하고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둘 다 뭐 다를 게 있나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주택이고 주택은 서 있는 자동차죠. 둘 다 자율주행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집이나 자동차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그래서 그러면 마찬가지 또 완전 고용도 해야 돼요. 완전 고용. 모든 시민에게 완전 고용. 모든 시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각각에 대해서 시민 각각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 도시 전체의 총 생산을 최대할 것인가? 총 생산. 총 생산을 최대할 것인가? 것인지. 요거 다 AI 모델로 결정하는 거죠. 그죠? 요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AI 모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이 사람들을 도시가 다 완전 고용하는 겁니다. 도시가
도시가 모든 시민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완전 복지입니다. 완전 복지. 완전 복지라고 하면은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등등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무상 복지로 제공하는 거죠. 이걸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자기 자체 임직원들, 직원들 대상으로 이러한 복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복지들을 도시에 한번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도시.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네? 뭔가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 도시로 적용. 자, 요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이제 요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교재들 하고 요게 실습 주제입니다. 실습 주제가 요렇다는 거예요. 실습 주제. 실습 주제는 뭐냐니까 체제 비용을 최소화한 신도시를 설계하는 게 이게 1번이에요. 1번이고 2번은 이 설계에 따라서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겁니다. 관련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 세 번째, 이것을 실제 디플로이,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를 제공.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 이런 신도시가 없잖아요. 현실에. 현실에 없으니까 대신으로 제주도에다가 한번 해보는, 실제로 제주도에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거. 그죠? 물론 이제 신도시를 목표로 만든 코드라서 제주도에 맞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게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겁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려고, 요게 요런 실습 주제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관련 교재들을 이전에 있던 교재에다 조금 더 늘어서 여기 있는 교재들 중에서 가능한 최신 최근에 나온 책으로 하고, 그리고 가능한 평점이 좋은 걸로 해서 순서대로 무작위대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강좌는 AI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I에서 AI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강의가 203번이고 주제가 해가지고 뭐 트랜스포머가 무엇인가, 트랜스포머 에 대한 강의가 있다면 203번 에피소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203번 에피소드가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몇 번 책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책은 에피소드를 들어서 23번부터 30번까지, 여기 있는 이 책은 뭐 340번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가겠죠. 134번부터 예를 들어서 155분까지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영상 에피소드가 어느 책에 해당되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책은 뭐 한 5-60권 됩니다만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로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2024년이잖아요. 올해 목표는 2024년 목표는 가상의 신도시 체제 비용이죠. 체제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인 신도시를 설계하고 관련 시스템을 코딩하는 설계하고 그리고 관련 시스템을 코딩한, 이게 올해 목표입니다. 신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설계한다는 것은 뭐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주택뿐만 아니라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다 새로 다 설계하는 거예요. 세탁기, 냉장고도 다 새로 설계하고 뭐 전력 에너지 수급이라든가 등등등등 모든 것을 다 새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들을 각각 세탁기 같은 경우 도시 전체에 있는 모든 세탁기를 하나의 시스템이 관리하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코드로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감이 좀안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강의를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내용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은 좀 감이 안 온다 하더라도 여기 수업을 진행하면 차차차차 다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